자, 그러면은 갑시다. 9월 20일 파랑아랑의 페이고 라디오입니다. 자, 단풍잎이 물을 잇는 9월의 중간이 지났지만은 단풍잎이 되기도 전에 녹아서 떨어질 것만 같은 더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젠장할. 허야. 자,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어차피 방송하느라고 제대로 보내진 못했고요.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자, 한국 페이트 그랜드 오더는 메인 스토리 2부 7장인 로스트벨트 넘버 7 황금 수애기의 기행, 나우이 믹틀란이 오픈. 뭐, 이미 진행하신 분들은 우주 방사능 거미를 보고서 경악을 했을 거고요. 메인 스토리를 아직 다 진행하지 못하신 분들은 2부 6장과 퉁구스카 그리고 트라움의 길이에 경악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페이트 그랜드 오더를 포함한 타임문의 IP들은 원래 그 비주얼 노벨 장르죠.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 하나로 먹고 사는 애들인 만큼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는 이제 또 더욱더 스토리가 길고 퀄리티가 좋아야 한다라고서는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타임문 팬들, 원래 좀 오래전부터 고전 팬들인 분들은 그리는데 부담이 크게 없으시죠?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크게는. 아무튼 저 같은 경우에도 책 읽는 거는 좋아했습니다. 했었어요. 뭐 요즘에야 뭐 삶의 일이 치이고 저희 치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 책을 읽을 만한 여유가 없는 것뿐인데요. 뭐 이런 날씨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을이고요. 예, 가을의 이명 중 하나가 또 저거지 않습니까? 독서의 계절. 뭐 그만큼 가을이 왔으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뭐책 한번 읽어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솔직히 그 페고의 메인 스토리도 뭐 어지간한 책급이기는 해요. 스토리 자체가 비주얼 노벨이다 보니까. 뭐 이전에 샌노리큐 이야기 할 때도 나왔었던 것 같긴 한데 세상에는 참 다양한 차가 존재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러한 차한 잔의 여유를 즐기면서 뭐 커피 한 잔도 괜찮죠. 그러면서 여유를 잠깐 동안 뭐 즐기는 것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뭐 요즘에 한국인들은 그 커피 한 잔이라고는 해도요, 여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생존의 필수템 같은 느낌으로다가 지금 섭취라고 해야 되나? 인식? 뭐 그런 느낌으로 취급을 하고 있죠. 뭐 오늘은 그 각자 동경하던 여유를 즐기는 방법 혹은 평소에 여유를 가질 때뭐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페이고 라디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라디오의 첫 번째 정보. 로스트벨트 넘버 7 개막 직전 메인 퀘스트 클리어 응원 캠페인 3탄이 곧 종료합니다. 아직도 종료 안 했어. 4탄 종료했는데. 자, 3탄은 9월 3일부터 해서 9월 21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내일 종료가 됩니다. 네, 특별 횟수일 로그인 보너스나 기간 한정 미션이 추가되는 그런 캠페인인데요. 뭐, 특별 횟수 로그인 보너스는 이미 뭐, 끝난 거나 다름이 없고요. 자, 비영장 생존권, 퉁구스카 생추어리 에필로그 클리어를 한 마스터를 대상으로 모든 프리퀘스트 초회 클리어까지 AP가 절반이 소모되는 캠페인이고요. 21일까지이기 때문에 기간 한정 미션을 클리어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빠르게 진행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상은 회수해야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정보입니다. 메인 스토리 2부 7장인 로스트벨트 넘버 7, 황금 수의 기행, 나우이 믹틀란, 아명이 못 알아? 저거죠? 뭐냐. 행성을 지배하는 자, 전편이 이제 오픈이 되었습니다. 로스트벨트 넘버 7, 황금 수애기행, 나우이 믹틀란 같은 경우에는 남미 아마존 열대우림을 배경으로 하는 이문대에서의 싸움으로 기본적으로는 아즈텍, 마야, 톨텍 문명의 신화인 남미의 신화 체제가 메인이 되고요. 보통은 이제 아즈텍과 마야 중심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편과 후편으로 나뉘는 장대한 서사를 가지고 있는 메인 스토리입니다. 임무 진행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아직 뭐 후편을 기다리면서 한 번에 다 하겠다라고서는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겠고요. 메인 스토리를 아직 다 클리어하지 못해서 아직 진행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로스트벨트 넘버 7은 비영장 생존권, 퉁구스카 생추어리 에필로그 클리어가 조건이기에 로스트벨트 넘버 6를 클리어하고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2부 6.5장이라고 불리는 사상 현현계여 트라움은 조건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스토리상으로 트라움 직후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트라움까지 클리어하고 로스트벨트 넘버 7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난이도 자체는 기믹들이 좀 많아서 로스트벨트 넘버 6보다 어렵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서번트들의 육성을 좀 잘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정보입니다. 추석 기념 캠페인이 자 9월 22일로 곧 종료될 예정입니다. 자, 이거는 19의 신년 캠페인에 해당이 되고요. 신규 마술사 예장 새해 옷차림을 획득할 수가 있는 퀘스트가 21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늦지 않게 획득을 해야 되고요. 추석 특별 패널 미션도 21일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 16개나 되는 미션을 전부 다 미리미리 클리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령 자체는 10월 11일까지 진행이 가능해요. 자, 또한 캠페인 기간 한정 다미치 공방 마나 프리즘 교환 및 레어 프리즘 교환에서 아이템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자, 그것 또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전부 다 회수해 가시고요. 기간 동안에는 서번트 강화 및 개념 예장의 강화에 대성공, 극대 성공률이 3배가 되고요. 종화 수집 및 수련장의 퀘스트들이 전부 개방, 소비 AP가 절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번트 육성에 좀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시 관련된 거는 이제 마술 예장 경사스러운 신년을 획득할 수 있는 퀘스트가 종국 트위점 클리어 조건으로 무료 개방이 되고 서번트 레벨 관련된 마스터 미션이 추가됩니다. 거기에다가 레어 프리즘 교환 상점에는 이제 개념 예장 작은 사자의 춤이 추가되고 마나 프리즘 교환 상점에는 경험치 카드인 종화의 세트의 구입 가능 수가 5회에서 10회로 변경, 상시 업데이트의 마지막으로는 5성의 아처 길가메시랑 5성의 랜서 엘키드의 강화 퀘스트가 추가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자, 캠페인의 마지막에 대한 얘기로 이제 기념 픽업이 있는데 그레고리 라스푸틴의 픽업이 22일 자정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체험 퀘스트도 22일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 픽업을 못 돌리신 분들 혹은 체험 퀘스트를 아직 진행하지 못하신 분들은 확인하시고요. 자, 픽업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유료 성정석을 사용하는 복주머니 소환도 22일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라면은 그리고 할 예정이다 그러면은 좀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정보입니다. 이것은 페이트 그랜드 워더 공식 카페와 관련된 이벤트이고요. 칼데아 이벤트북 3호가 21일까지 진행됩니다. 내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자, 이 이벤트북은 공식 카페에서 진행할 수 있는 이벤트이며 이벤트 게시물에서 퀴즈와 앙케이트에 참여, 성정석과 호불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페이트 그랜드 워더 공식 카페에 진행 중인 이벤트 카테고리에서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정보입니다. 가을맞이 캠페인이 22일부터 30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가을맞이 캠페인에서는 기념 특별 개념 예장 윈터 파티를 포함하여서 성정석과 황금색 과일을 얻을 수 있는 7일의 특별 로그인 보너스가 진행이 되고요. 자, 기념 픽업으로서는 이제 5성의 한정 룰러 제임슨 모리어티와 4성의 한정 랜서 수즈키케 얼터에고 람다를 픽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한국 페이트 그랜드 오더 정식 서비스 2500일 기념 캠페인이 진행이 됩니다. 자, 9월 23일 23시 59분까지 특이점 F 염상 오염도시 후유키를 클리어한 마스터 한정으로 24일 하루 동안 성정석 10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4일에 로그인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성정석이니까 당일 빼먹지 말고 로그인 제대로 해야 한다는 점, 네, 스케줄에 모서 놓으시고요. 자, 마지막 정보입니다. 로스트벨트 넘버 7 황금 수혜기행 나우의 믹틀란 행성을 지배하는 자의 후편 개막 직전 캠페인이 진행이 됩니다. 자, 20일 오늘부터 해서 10월 18일까지 진행이 되는 캠페인으로
기간 중에 7일 연속 로그인 보너스가 지내 기간 한정 마스터 미션이 두 가지가 추가가 되며 로스트벨트 넘버 7의 전편의 메인 스토리의 AP 소비가 절반이 되기 때문에 아직 로스트벨트 넘버 7을 클리어하지 않으신 분들은 전편을 클리어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기간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또한 전편을 클리어한 마스터들은 대상으로 해서 그 서번트 강화 시 대성공과 극대 성공률이 두 배로 증가되고요. QP 던전의 소비 AP가 절반으로 줄어들며 모든 마스터들을 대상으로는 서번트의 강화 퀘스트 및 막간의 이야기의 소비 AP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서번트의 강화 퀘스트 중에 이제 진행을 하지 않는 퀘스트가 있다라면 막간의 이야기도 포함해서요. 자, 이번 기회에 진행을 해서 서번트의 강화를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또한 캠페인 기념 픽업으로 5성의 상시 라이더, 캡틴 네모와 4성의 상시 캐스터, 니토크리스 픽업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는 거를, 참고를 해주세요. 자, 이것으로 이제 9월의 세 번째 주 한국 페이트 그랜드 오더의 정보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주가 되는 거는 이제, 2500일이 달성이 되었다라는 부분. 자, 이거는 24일 날 로그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로그인을 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겠지만은 뭐 일 때문에 뭐 자주 뭐 로그인 하는 게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24일만이라도 그 로그인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부터 해서 10월 18일까지 후편 2부 7장 로스트벨트 넘버 7의 후편 개막 직전 캠페인이 진행이 됩니다.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편을 클리어 하신 분들은 이제 또 QP 던전의 AP 절반, 그리고 아직 안 하신 분들 포함해가지고 모든 마스터들은 뭐 미래에 서번트가 될지도 모르죠. 또 아무튼 전편의 메인 스토리의 AP 소비가 절반이 되고요. 그리고 강화 캐스트랑 막간의 이야기가 소비 AP 절반이 되기 때문에 아직 못 미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기간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캡틴 네모와 니토크리스 픽업이 있는데 상시의 서번트들이기는 해요. 그래도 뭐 좀 핀포인트로 노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말리지는 않습니다만은 곧 새로운 서번트들이 나올 겁니다. 한정으로요. 자, 뭐 그 이외에는 뭐 이제 곧 끝나는 것들이 있으니까 캠페인이라든지 보통 캠페인들이죠. 네,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명조엘 리딤 코드가 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명조하시는 분들은. 자, 앞서서 얘기를 한 부분이지만은 여유를 가지는 거, 요즘 바삐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여유를 가지는 게 좋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은 그거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여유를 가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보통 여유를 가진다라고 하면은 대체로 이미지가 저거죠. 커피 한 잔, 차 한 잔 하면서 책을 읽는다든지 노래를 감상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영화를 본다든지 뭐 그런 거죠. 보통 여가 생활이라고 하죠. 네, 여유를 가지고선 무엇인가를 한다. 보통 여가 생활인데 보통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솔직히 말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게임을 한다. 게임도 여가 생활에 들어가요. 아닌 사람들도 꽤 있긴 하지만은. 그 이외에도 이제 영화가 아주 좀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영화 아니면은 뮤지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박람회 같은 것도 가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은근히 많으십니다. 박물관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전시회를 간다든지 뭐 저도 예전에는 가긴 갔었는데 요즘은 잘 안 가요. 뭐 마음에 드는 전시회나 이런 것도 없다 보니까 또 마지막에 갔던 게 저거예요. 네, 그 남미 전시회 2년 전인가에 있었죠? 예, 네. 한번 갔습니다. 마침 그때는 19호 때 이제 남미 그 열릴 때여가지고서는 한번 갔었지. 거기서 이제 남미 신화체계라든지 그런 것들 얘네들이 망하니 부활하니 이거가 뭐 자주 일어난다라는 걸 그때 보기도 했고 테스카 텔레포카를 포함해가지고 틀랄록이라든지 케차코 아틀 뭐 이런 애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신화적인 체계의 면에서 얘기를 좀 봤었죠. 거기서 뭐 그 이외에도 뭐 영화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본 것이 데드풀이네. 그거 이외에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는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뭐 다 때려 부수는 거라든지 히어로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저거 킹 앤 콩이 아니구나. 킹콩 앤 고질라를
마지막 걸 아직 안 봤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 차려보니까 끝나더라고. 나중에 한번 봐야지. 재밌긴 하거든요. 그 이외 영화는 솔직히 잘 안 봐요. 오히려 뮤지컬도 잘 안 보네. 전시회 가는 거가 뭐 대부분이지. 그거 이외에는 뭐 책은 예전에 좀 보긴 했는데 책을 보는 게 문학 작품보다도 막 좀 이상한 것들을 좀 많이 봐가지고 이상한 거라고 해봤자 뭐 정보 관련된 책들이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책들이 좀 특이해요. 신화나 아니면 민담 뭐 관련된 책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무기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역사 뭐 이런 거 요런 책들이 좀 많아요. 철학 이런 것들 좀 특이한 것들이 많아. 그런 것들 여유를 가지고 여가 생활로서 본다라는 것도 좀 이상해 사실상. 뭐 공부하는 느낌으로 보는 거죠. 그래도 뭐 차 한잔 하면서 보니까 뭐 그것도 여가라면 여가지 않을까요? 커피 한 잔. 솔직히 그게 그 커피가 뭐 드림이 됐든 드랍으로 하는 거가 됐든 아니면 맥심 믹스 커피가 됐든 뭐 상관없다고 봐요. 차를 한잔 한다는 게 중요하지. 디저트랑 함께 차 한잔 하면서 뭐 영화를 보든지 애니를 보든지 책을 보든지 그게 다 여가 아니겠어요? 여유를 부리면서. 솔직히 홍차 한 잔에 케이크 하나 하면서 때리면서 뭐 뮤지컬 막 그런 거 보는 거 뭔가 옛날에는 동경의 대상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부질없더라고. 부질없더라고. 커피는 이미 뭐 생명수로 취급되기 시작한 게 그래 됐죠. 이제 특히 아메리카노라든지 막 그런 거. 뭐 요즘에는 오히려 막 여가를 위해서 마시는 거는 저거죠. 에이드, 과일 에이드류 같은 것들이 오히려 여가를 할 때 마신다가 좀 되죠. 홍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카페에 간다라는 것 자체가 여가를 즐기는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뭐 생명수로 공급하는 것들은 뭐 이제 테이크아웃 전문점 같은 데서 많이 사잖아요. 솔직히 그거 아니면은 막 포인트 쌓으려고서는 좀 그런 카페로 가는 거지. 그래도 뭐 여가는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는 것 같아요. 오히려 불멍 때린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여가도 꽤 있죠. 요즘에는 되게 그게 요즘 시대의 여가 생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멍 때린다라고 했을 때는 막 등짝 맞을 경우가 많긴 한데 요즘에는 오히려 워낙에 바쁘다 보니까 오히려 일부러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거 자체가 뭐 챌린지가 되고 막 그거 자체가 여가가 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백색 소음 같은 것도 있고. 백색 소음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근데 그거는 저쪽 아닌가요? 보통 작업할 때 쓰지 않나요? 작업할 때 그게 더 집중이 된다라고 해가지고서 백색 소음 같은 걸 하죠. 그거는 쉬는 게 아니잖아. 오히려 이 일을 좀 더 가속화시키기 위한 노동요에 가까운 무엇인가잖아. 백색 소음은 그건 영화랑은 정반대죠. 카페에서의 작은 소음 같은 것도 백색 소음으로 취급된 건 뭐 여가용으로도 쓸 수 있으려나? 그럴 바에는 그냥 차라리 이렇게 노래 듣는 게 훨씬 낫지 않아? 여가로는? 커피 한잔 하면서 좋아하는 노래 하나 듣고 막 그러면서.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노래 들으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노동요가 되는 거잖아. 어쩌라는 거야 이거? 야, 현대사회는 참 거지같이 돼 있어. 이렇게 아무 말 안 하는 것도 여가긴 한데 말이지. 하지만은 나는 지금 여가를 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계속 해야겠지요. 평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여가를 할 시간이 없기는 해요. 솔직히 말해서 게임 같은 경우에도 내 입장에서는 여가가 아니요. 숙제들이지. 숙제는 여가라고 볼 수가 없지요.
들어가가지고서는 데일리 미션들 다 한번 다 때려야 되고, 회고만 하더라도 들어가가지고서는 1고 같은 경우는 스톰포트 떼야 되고, AP 떼야 되고, 막, 바빠. 게임이 현생이요. 유희왕 마스터딜 같은 경우에도 이것저것 알아봐야 되겠, 또 공부를 해야 돼. 그건 여가라고 할 수가 없이요. 진짜 여가라고 하면 난 이제 더 이상은 애니 보는 것밖에 없어요. 요즘에 뭘 볼까 하는데 가면라이더류나 아니면 울트라맨이나 뭐 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나한테 계속 영업을 하잖아요. 한번 정도 봐야겠지. 최신작이라도 한번 봐야겠지. 저거 젤리 먹고선 강해지는 가면라이더라도 봐야 되나 싶어요. 자, 아무튼 오늘 라디오는 평소보다 조금 짧은 것 같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저 뭐냐 얘기할 것도 크게 없어요. 바삐 살아가는 현대사회이다 보니까 여가는 사치에 불과하다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땅땅. 자, 아무튼 저는 다음 주 라디오에서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솔직하게 말해서 다음 주에 뭐 캠페인이라든지 뭐 이벤트 이런 거 한국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지요.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주 라디오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롱바롱.